저희는 이제 여기 음식이 좀 물려서 치킨집을 찾았는데요. 치킨집이 없어요. 근데 노점에 치킨 파시는 가게가 있어서 여기서 삽니다. 20만 동. 닭다리 하나에 3만 5천 동이고요. 윙이 3만 동이에요. 맛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해산물은 질려버렸어. 그때 한 8분 정도 응모해 주셨어요. 제가 3분 정도 뽑아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제가 뽑으면 제가 누군지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신랑한테 3장만 뽑으러 갈게요. 자, 원하는 거 3개 뽑으세요. 응? 바닥에 흘리지 마시고. 뚫는 거 하나. 하나. 아무거나 원하는 거. 둘. 세 개 뽑았습니다. 끝. 해볼까요? 어떤 사람 A님. 어떤 사람 A님. 제가 연필로 써서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A님. 또 두 번째 분은 에라 모르겠다님. 두 번째 분. 마지막 분. 안 부르세요. 피구투어님. 이렇게 해서 세 분. 제가 스타벅스 뭐 큰 건 아니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라고 기프티콘 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제가 전달해 드릴지 그 커뮤니티 거기에다가 글 남길 테니까요. 그거 보고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이제 뽑으면 알았고요. 저희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득이네. 항상 가득. 이 치킨 노점에서 산 건데 사장님께서 이 고구마 튀김 서비스로 주셨고요. 이거 소스 이렇게 많이 줬어요. 오늘 고구마가 근데 맛있는데요. 껍데기. 아, 껍데기가 엄청 많구나. 살이 별로 없네. 베트남은 모든 고기 요리는 일단 모험을 해야 돼요. 도전.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그때 그 텍사스 치킨 이런 프랜차이즈들 말고 개인이 하는 이런 고기가 들어간 음식들은 이제 모험을 해야 돼. 어떨지 몰라. 치킨보다 서비스로 주신 고구마 튀김이 더 맛있네.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베트남이 고구마가 싸요. 그래서 서비스로 고구마 튀김을 주네요. 우리나라 고구마 엄청 비싸잖아요. 엄청 크네, 롤도. 새우랑 뭐 야채 만들었나? 국수야? 쌀국수. 야채가 이렇게 쌓여져 있길래 스프링 롤 같은 거 하나 샀는데요. 안에 되게 크거든요? 부피가 큰 이유를 알았어요. 안에 국수가 잔뜩 들어있어.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벤트도 해서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오, 맛있게 먹고요. 일찍 자야 돼요, 오늘은. 내일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수영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린 또 만나요. 이제 그만 헤어져요. 다들 안녕히 가세요.